그라탕이라고 처음 먹어보는데 콘텐츠도 너무 귀여워요. 깜찍깜찍해. 하트입니다. 그리고 빙홍차인가 이게? 빙홍차라고 사과랑 포도당 시럽 뭐 홍차 들어있는데 홍차 맛인 것 같아요. 차가운 홍차. 중국 홍차인 것 같고요. 맨날 2-3만원 내고 먹었는데 여기 만원대라서 좋았어요. 근데 15,000원 이상은 시켜야지 주문이 와서 그리고 5,000원 정도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. 얘는 차이파이? 라고 써있었는데 차이파이? 근데 뭐 읽을 땐 차파이 이렇게 있는 거 차파이 복숭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보시면 복숭아 주스 농축액 있네요. 1% 그리고 사이다는 주문 가격 맞추려 시켰는데 어차피 3,000원 먹으니까 좀 기본 주문이 15,000원대이면 지금 그만큼 말하자면 싸다는 거니까 그냥 시켰어요. 그나마 쿠폰 같은 건 안 들어 좀 아쉽긴 한데 가격은 제가 쿠폰 쓰고 요기요에서 요기요 쿠폰에 전세금 포인트까지 적립해서 15,500원 나왔던데 16,000 얼마로 사먹었거든요. 근데 포인트 살 때 프로도건 쿠폰이랑 포인트 쌓기 쿠폰 있었는데 포인트 쿠폰 쌓기 하길 잘했어요. 그래서 여기 사먹을 수 있잖아요. 이건 뭘까? 일단 열어보고 알고 보니 김치랑 단무지였다. 근데 이제 마라탕 주말에 스페셜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국물도 꽤 많아요. 먹읍시다. 예, 마라탕 오랜만에 먹는다.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잘 먹는데 든든하게 먹지. 아이도 점심에 회사에서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출근해서 힘들었는데 요새 계약도 잘 안 되고 업무도 잘 안 되고 돈도 많이 못 벌지만 돈가스 시켜주셨고 먹었거든요. 맛있게. 좀 아쉬운 건 치즈 돈가스 좋아하는데 치돈이 아니라 그냥 돈가스여서 치즈가 없어서 슬펐어요. 비닐이 꼈다. 라면 사리도 추가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. 여기는. 그리고 여기죠. 아, 그러니까 비닐 있는 거 더럽지. 버릴게요. 2만원짜리랑은 양이 좀 다른 것 같아. 적은 것 같은데 새우도 추가했는데 새우는 왜 안 와? 새우 어딨어? 새우 없잖아. 난 새우 추가했는데 분명히. 어디 있다. 이런 새우였어. 녹이버섯 맛있겠다. 양이 적어 보이지만 나름 추가를 했답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지? 마라탕 시킨 건데 빙홍차인가? 엄청 맛있어요. 복숭아 안 들어갔는데 복숭아 맛 나요. 보면은 사과 포도당 과시럽 포도당 과당 시럽이랑 사과산 들어있는데 그 양반이 복숭아 맛 나서 딱 맛있어. 최애가 될 것 같아.